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저는 1월당 작두장군이고요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도깨비터라고 일반인들도 이제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정확히 이 일단 도깨비터라고 이게 들었는데 정확히 도깨비터가 뭔가요, 선생님? 도깨비터는요.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도깨비터는 불같이 일어나는 터. 잘하면 부자가 되고 안 그러면 개폭망하는 터가 도깨비터야. 그러니까 이제 터는 도깨비터도 있고 두꺼비터도 있고 뭐 터는 여러 가지예요. 뭐 어른 터도 있고 아이 터도 있고 총각 터도 있고 뭐 다 많아요. 터는. 그러면은 네네. 이 도깨비터의 네. 특징이 있다면 또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? 아, 도깨비터의 특징은요. 잘만 위해드리면 정말 거기서 대성을 거둬요. 하지만 도깨비 신들이 삐져. 그러면 진짜 개폭망해. 안 돼. 안 풀려. 무슨 짓을 해도 안 풀려. 그러면 우리 도깨비님들 안 삐지고 좀 도깨비터에서 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요? 도깨비터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요. 그 터에 도깨비도 다 틀리게 생겼어요.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도깨비는 귀신이다, 뭐 도깨비다라고 생각하는데요. 사실은 이 도깨비라는 이 신이요, 굉장히 높은 신이에요. 도깨비는 천신을 관장한다 그래서 이 도깨비 터를 찾아서 우리가 그 터를 위하는 방법은요, 다른 거 없어요. 그 터의 도깨비의 성질을 알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도깨비 터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주 선생님들이야. 막걸리에, 메밀무게, 이렇게 다 갖다 놔요. 하지만 도깨비들마다 좋아하는 물건이 틀릴 수 있고요. 같은 도깨비가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이런 터에서 영업을 하실 거면 여러분들 조금 투자하세요.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통해서 터 지신 도깨비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이 터에서 장사를 해서 내가 부자가 되면 도깨비 신도 내가 잘 위해드리겠으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돈 많이 안 듭니다. 터의 알림, 명분을 가지고 영업을 하셔야 돼요. 그 터의 성질을 잘 알고 내가 작은 정성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무속인 선생님들도 계시는 거잖아요. 감지를 하고 진단을 해서 이렇게 이 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어떤 영업이든 어떤 터든 똑같아요. 그러면은 네네. 내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네. 이곳이 뭐 도깨비터인지도 몰랐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. 있죠. 그러면 이 도깨비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춥거나 으슬으슬하거나 아니면 뭐 약간 좀 싸하거나 뭐 그런 좀 외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게 있나요? 있죠. 그게 춥거나 덥거나가 아니에요. 도깨비터는요. 손님이 몰려들을 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. 알바를 막 10명씩 써야 돼. 그 장사가 잘 되니까 알바를 5명 썼어. 장사가 안 되는 날 파리만 날려. 그런 기복이 있어요. 네, 그러니까 꾸준히 무난히 손님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가 아니라 막 갑자기 들어올 때는 확 밀려 들어오고 없을 땐 또 하나도 없어요. 그게 도깨비터의 성질이에요. 그런 터를 좀 내가 지금 들었을 때 네. 보시는 분들이 이런 터라면은 네. 선생님한테 전화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. 그렇죠. 그 터의 성질을 알면 좋고요. 그렇죠. 자, 우리가 불처럼 일어나야 돼. 그래서 도깨비는 사실은 메밀무 뭐 우리가 막걸리 다 좋지만요. 사실은 그 터가 선생님 뭐라 그랬어? 불처럼 일어나야 된다 그랬죠. 그렇죠. 도깨비는 제일 좋아하는 게 불이에요. 불을 가장 좋아한답니다. 그래서 장난을 치면 불도 지르고 우리가 이제 옛날 어른들이 도깨비 불에 홀렸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. 그래서 그 옛날 속설에 그런 것도 있어요. 빗자루를 거꾸로 세워놓으면 안 된대요. 도깨비를 불러들이는 거래요. 그래서 빗자루는 항상 바로 세워놓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터에 가서 이제 도깨비 터를 감지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, 여러분들이. 알겠습니다. 네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